한국일보 2024년도 5월 25일자 기사입니다. 30일간 맥도날드만 먹고 11kg 쪘다는 슈퍼 사이즈 미 아직도 믿는 사람 있나요? 라는 기사입니다. 그 패스트푸드는 몸에 나쁜 음식이라는 등식을 많은 이가 거의 본능적으로 품고 삽니다. 패스트푸드의 대명사가 맥도날드이니 결국 맥도날드는 몸에 나쁜 음식이 된 것이죠. 1961년 영업사원 출신인 레이 구룩이 맥도날드 형제로부터 사들인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대가도 치르니 몸에 나쁜 음식의 대표라는 오명에 시달리며 선입견의 집중포화를 맞습니다. 과연 맥도날드 음식은 얼마나 몸에 나쁠까 알아내기 위해서 생체 실험에 해야 하는데 인권에 입에 댈 수 있으니 선뜻 실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양이 목에 방울달리와 같은 실험에 한 남자가 분명히 자원합니다. 바로 다큐멘터리 감독인 모건 스펄록입니다. 그는 한 달 동안 하루 세 끼 모두 맥도날드만 먹기로 결정합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스펄록의 실험은 콘텐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 맥도날드만 먹고 벌어지는 건강의 변화를 기록해보려는 심사였죠. 이를 위해 그는 실험을 하기 전에 전 건강검진을 받고 세 가지 규칙을 세웁니다. 첫째, 앞서 밝혔듯이 하루 세 끼 한 달 동안 맥도날드만을 먹는다. 둘째, 주문할 때 슈퍼사이즈를 먹겠냐고 제안받으면 거부하지 않는다. 셋째, 당신은 미국인 평균치인 5천 걸음 정도를 매일 걷는다라는 거예요. 1987년도 여름에 등장한 슈퍼사이즈는 명칭 그대로 미디엄과 라지를 넘어서는 초거대 감자튀김과 탄산음료 햄버거에 곁들인 선택지였습니다. 미디엄과 라지에 비교하면 가격이 차이가 크지 않지만 양은 엄청났죠. 소위 가격 대비 성능이 우월하니 많은 이가 별 생각 없이 슈퍼사이즈를 선택하고 과식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대가로 체중 증가와 건강 악화에 시달립니다. 많이 먹고 이제 살이 찌니까 사방에 이제 건강에서 이렇게 이제 탈이 나겠죠. 과식이 제일 나쁜 거죠. 사실 스폴록의 접근에는 굉장한 큰 숨겨진 오류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음주 문제였습니다. 슈퍼사이즈 미에는 의사가 그의 간 상태를 점검하며 거의 인간 수준이 아니다라고 놀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영화는 마치 이것마저 맥도날드 탓인 것처럼 시청자가 넘겨지게끔 맥락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스폴록은 술을 마셔봤음에도 다큐멘터리 속 의사와 만남에서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스펄록은 2017년이 돼서야 13살부터 술 마셨다며 음주 문제를 시인했습니다. 2024년은 슈퍼사이즈 미가 개봉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살펴보았듯이 발표 당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다큐멘터리와 스펄록의 공신력은 세월이 지나면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도록 복잡한 오늘날 슈퍼사이즈 미뿐만 아니라 어떤 건강 관련 콘텐츠라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건강을 반드시 지켜준 유일한 비법, 유일한 음식이나 보조식품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거죠. 나의 음식 코멘트로는 특히 메이커 햄버거를 지칭해서 그것이 마치 쥐약인 듯이 호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밥 먹기를 싫을 때는 빵식을 자주 하는데요. 햄버거 샌드위치, 햄버거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치즈빵, 토스트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만든 햄버거에 고기와 계란과 채소, 양파, 과일 등을 많이 넣고 한 끼 식사를 대용했는데 전혀 건강이 나쁘지 않고 살도 찌지 않았고 포만감이 밥보다 더 높고 영양 밸런스도 좋았어요. 고기랑 뭐 계란, 뭐 과일, 야채들 듬뿍 넣어서 뭐 치즈도 같이 넣고 이래서 먹으니까 전혀 건강이 나쁘지 않고 또 비만도 오지 않았어요. 다만 미국산 햄버거에서 광우병 소의 골을 갈아 넣는다는 보도가 있어서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칼로리 높은 음식은 과다 섭취하면 체중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고 체중이 증가되면 사방에 몸에서 고장이 나오죠. 미국산 햄버거가 한국산이나 가정식 햄버거에 비교할 때 대형이고 칼로리가 높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질병이 같이 합병증이 생겼다고 저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5월 25일자 기사
30일간 맥도날드만 먹고 11kg 쪘다는 슈퍼사이즈미 아직도 믿는 사람 있나요?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음식에 대한 코멘트를 했습니다.